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특보입니다. 2020년 아놀드 클래식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시합에 출전하기로 했던 기존의 네이선 디아샤와 라이오넬 베에키가 빠지면서 총 13명의 선수가 경쟁을 하였습니다. 2020년 아놀드 클래식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마추어 보디빌딩 우승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추어 보디빌딩이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인물 파비오 기가입니다. 파비오는 이번 아놀드 클래식 아마추어 보디빌딩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 212 챔피언 플렉스 루이스의 드래곤스 레이어에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가 시합 직전에 노출하였던 인스타그램 사진에 비해서 무대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지만 생각보다 약했던 대진운이 따랐는지 충분히 우승할 제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오인근 선수의 출전 불발이 더욱더 아쉬워지는 대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디빌딩 프로전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선수는 몰건 에스테이트 선수입니다. 몰건 역시 아놀드 클래식에서 프로가 된 바디빌더입니다. 안타깝게도 자니 잭슨과 함께 순위를 받지 못하였지만 모건 에스테이트가 보였던 다이어트의 수준만큼을 보았을 때는 13명의 선수 중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두 명의 노장 선수와 반가운 얼굴인 조시 레나토이치에게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3명은 서드 크라우드, 즉 11위부터 13위를 가르는 순위권에서 경쟁을 하였습니다. 2년 만에 복귀했던 우측의 자니 잭슨은 결국 순위를 받지 못하고 끝났고 중앙에 조시 레나토이치 역시 11위로 최하위 순위를 받았습니다. 탑5 예상 후보였던 조시 레나토이치가 과거에 보여줬던 근육의 볼륨감이 없음은 물론 중간중간에 복부 컨트롤을 하지 못한 것이 최악의 한 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니 잭슨과 함께 또 한 명의 긴 공백을 깨고 나타났던 인물이 있었으니 빅터 마르티네즈입니다. 2년이란 긴 공백을 깨고 예상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던 빅터 마르티네즈였지만 막강한 라인업을 뚫고 좋은 순위를 받기는 힘들었습니다. 총 13명 중에 9위를 기록합니다. 세 번째, 이번 아놀드 클래식에서 다크호스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신예 패트릭 무어의 부진입니다. 막강한 라인업을 뚫고 퍼스트 콜아웃에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지만 패트릭 무어는 지금 보시는 세컨드 콜아웃에서도 중앙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심미성 있는 근육의 모양과 함께 다이어트 역시 훌륭하게 잘 소화했던 패트릭 무어였지만 오히려 사이즈적인 측면에서 3레벨의 선수들과 견주기 위해서 앞으로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지는 퍼스트 콜아웃입니다. 퍼스트 콜아웃에서는 좌측부터 세드릭 맥밀란, 빅 라미, 윌리엄 보나, 넥스 잭슨, 스티브 쿠글로, 아킴 윌리엄스가 자리를 했습니다. 최초의 쿼터텀 심사를 진행한 뒤 세드릭 맥밀란과 아킴 윌리엄스를 좌우측 가장자리로 빼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중앙에 4명의 선수를 탑4의 자리에서 경쟁을 시키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체드 니클스와 함께했던 빅 라미의 전면의 모습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특히 늘 문제로 일삼아지던 전면 대퇴 사두근육의 분리도는 윌리엄 보나기나 덱스터 잭슨에 비해서 여전히 모자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상체 코어 부분에 뚜렷하게 근육의 분리도를 보이고 있는 윌리엄 보나과 덱스터 잭슨과는 달리 좌측의 빅 라미와 우측의 스티브 쿠글로는 복부 쪽이 흐릿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시합 전 인터뷰에서 빅 라미의 코치인 체드 니클스는 빅 라미의 시합 체중이 300파운드, 즉 136kg에 다다를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무대에서 빅 라미는 타 선수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프레임과 사이즈를 장착해서 나왔습니다. 탑4 예상 반열에 있었던 세드릭 맥밀란과 조시 레나토이치를 제치고 올라섰던 스티브 쿠글로 역시 정말 살벌한 다이어트의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지는 백포즈에서 빅 라미의 둥근과 햄스트링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둥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의 수준이 늘 아쉬워서 빅 라미는 큰 질타를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체드 니클스와 함께하면서 둥근과 햄스트링 부분의 다이어트가 상당 부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레임이 큰 탓일까요? 등 하부 쪽에 링클, 즉 주름이 보이면서 윌리엄 보나기나 덱스터 잭슨처럼 꽉 찬 등 근육의 느낌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세컨드 콜아웃을 이야기하기 전에 설지오 올리버 주니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아놀드 클래식을 준비하면서 크리스 코미어와 함께했던 설지오 올리버 주니어는 역대급의 사이즈를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기존에도 늘 다이어트는 훌륭하게 소화해왔던 설지오 올리버 주니어가 더 큰 사이즈를 지니고 더 높은 수준의 다이어트 레벨을 장착하니 정말 탑레벨의 선수들과 견주어도 모자랄 것이 없겠구나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보신 퍼스트 콜아웃 영상에서 설지오 올리버 주니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보실 세컨드 콜아웃에서 설지오 올리버 주니어는 역전을 도모합니다. 설지오 올리버 주니어는 세컨드 콜아웃 중간쯤에서 최초의 퍼스트 콜아웃에 불렸던 아킴 윌리엄스와 자리가 바뀌면서 세드릭 맥밀란과 경쟁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 우측의 아킴 윌리엄스, 좌측의 세드릭 맥밀란 두 명의 선수를 제치고 역전한 것입니다. 역전의 요인에는 사이즈에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설지오 올리버 주니어는 탑레벨의 선수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사이즈적인 측면에서 많은 혹평을 받아왔는데요.
이번만큼은 그들과 동일한 사이즈는 물론 더 나은 다이어트 레벨을 보여줌으로써 확실한 역전을 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심사가 끝나고 몇 시간 뒤에 파이널이 열렸습니다. 파이널에서는 3명의 탑3 선수들을 호명하였습니다. 확실히 빅 라미는 사전 심사 때보다 수분을 더 제거하여서 날카로운 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은 선명도를 장착한 빅 라미가 사이즈로 두 선수를 압박하였지만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근육의 완성도는 너무나 훌륭하였습니다. 파이널 심사에서 윌리엄 보낙, 덱스터 잭슨, 빅 라미 이 3명의 선수 모두 각각 중앙을 차지하고 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중앙 자리는 윌리엄 보낙이 다시 차지한 뒤에 파이널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 발표입니다. 6위에 세드릭 맥밀란이 차지를 하였습니다. 전면에서 훌륭한 다이어트 레벨을 보여줬지만 후면 둔부와 햄스트링에서 타 선수들에 비해서 부족한 다이어트 수준을 보였습니다. 세드릭 맥밀란은 결국 설지오 올리바 주니어에게 역전을 내주게 되고 6위를 기록합니다. 5위에는 설지오 올리바 주니어가 차지하였습니다. 세컨드 콜아웃에서 눈부신 사이즈와 컨디셔닝을 보이면서 세드릭 맥밀란과 아킴 윌리엄스를 제치고 두 계단이나 오른 5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 아놀드 클래식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4위입니다. 4위에는 스티브 쿠글로가 차지하였습니다.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6의 자리에 들면서 이번 아놀드 클래식에서도 당당하게 최고의 선수들과 견주면서 4위를 기록합니다. 과연 백인 바디빌더의 전성시대를 다시 한번 이끌어낼 수 있을지 스티브 쿠글로에게 앞으로도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3위에는 빅 라미입니다. 빅 라미는 사전 심사 때보다 더욱더 날이 선 컨디셔닝을 준비해왔지만 파이널에서 역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채드 니클스와 함께 그의 단점인 둔부와 햄스트링을 보완했던 빅 라미가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위에는 다섯 번의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을 지냈던 덱스터 잭슨이 차지하였습니다. 한국 나이로 52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보낙과 쟁쟁한 대결을 펼쳐주었던 덱스터 잭슨은 이번이 마지막 아놀드 클래식이 될 것입니다. 윌리엄 보낙은 지난 2018년도 아놀드 클래식에서도 덱스터 잭슨과 박빙의 승부를 벌인 뒤 1위를 차지했고 드디어 2020년도 두 번째 아놀드 클래식 타이틀을 차지합니다. 작은 키에 프레임마저 좁은 윌리엄 보낙이지만 완성도 높은 근육의 사이즈와 볼륨감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였습니다. 나머지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7위에는 아킴 윌리엄스, 8위에는 맥스 찰스, 9위에는 빅터 마르티네즈, 10위에는 패트릭 무어, 11위에는 조시 레나토리치가 차지하였습니다. 자니 잭슨과 몰건 에스테이트는 순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아놀드 클래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장면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포 이링의 투포이였습니다.